하나 앱으로 본인의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시행 2년 만에 가입자 수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금융위원회는 2019년 12월 전면 시행된 오픈뱅킹의 순 가입자 수가 3천만 명, 순 등록 계좌 수는 1억 개에 이르는 등 전 국민이 사용하는 핵심 금융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했습니다. 누적 거래량은 83억 8천만 건으로 하루 평균 약 2천만 건, 1조 원의 거래가 오픈뱅킹을 통해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비스별로는 잔액 조회와 출금 이체, 거래 내역 조회 등 계좌 관련 기능의 이용 비중이 높았습니다. 금융위는 앞으로 보험사까지 참여시켜 보험 정보와 대출, ISA 계좌 정보 등의 서비스도 오픈뱅킹을 통해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.